단경 6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육조 스님을 지금 개를 주워서 득도시키는 과정입니다. 형주 통흥 율사는 이 교수요. 형주고을의 통흥 율사께서는 개를 주시는데 교수가 되심이요. 교수 아사리, 그러니까 갈마 아사리, 교수 아사리, 전개 화상, 그렇게 세 분을 모시고, 그리고 또 증사가 있죠. 그런데 형주고을의 통흥율사라는 그 스님은 교수가 되시며, 교수 개를 주는데 개를 가르치는 교수 아사리입니다. 중천축 중천 기다라 율사는 설계가 되심이요. 중천축은 중린도입니다. 중린도의 기다라 율사께서는 육조스님의 계를 설해주는 설계사가 되심이요. 서국 밀다 삼장은 이 징계하니 서국은 내나 서국도 바로 인도를 가리킵니다. 서국은 서역 천축국. 인도의 밀다 삼장 법사는 증계가 되었다. 증계 아사리. 그래서 보통은 삼사 칠증이라고 해서 삼사와 칠증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갈마가 처음 나왔었죠. 갈마 아사리. 발음을 사그럽니다. 전개 화상을 지금 설계라고 했죠. 전개 화상. 여기는 그냥 설계사라고 그랬죠. 계를 설하는 스님, 스승. 그 다음에 방금 말하는 교수 아사리. 이걸 삼사라고 하고 칠증사가 있습니다. 증사가 일곱. 칠증사는 7인의 증사죠. 증사란 말은 계를 설하는데 증명법사로 그것을 증거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계를 설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분들을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열 스님들이 계를 설하는데 거기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지요. 삼사는 꼭 요즘에 그 판사 주심하고 배석 판사 그렇게 하듯이 전개 화상이 가장 그 중요한 분이고, 교수와 갈마는 배석 판사처럼 그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기 계단은 내 송조 군화발타라 삼장의 장건 입비 입비왈 후에 당유 육신 보살이 어차에 수계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계단은 육조 스님이 계를 받는 그 계단은 송나라 때 이에 송나라 초정, 송나라는 남북조 시대 송나라에 구나발타라 삼장 법사가, 구나발타라는 인명이죠. 삼장 법사 이름인데 이분이 처음에 계단을 창건하여 비석을 세워 말하기를 이 다음 뒤에 마땅히 육신보살이 있어서
육신보살은 육조신임을 가리키는 거죠. 육신보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계를 받을 것이라고 이 계단에서 육신보살이 계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신 바로 구나발타라가 세운 계단이다 그 말이죠. 구나발타라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구나발타라의 유명한 전기는 그런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의 송나라 말을 잘 몰랐었는데 송나라 말로서 화엄경을 강의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송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참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참 답답해가지고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를 며칠간 했는데 그래서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좀 하도록 관세음 보살의 실력을 빌었는데 한 3, 7일 하고 난 다음에 꿈에 관세음 보살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그 구나발타라 목을 칼로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송나라 말을 잘 몰라가지고 화엄경 강의하는데 큰 지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크게 안 좋아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송나라 말 잘하는 그 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구나발타라 목을 잘라서 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지 않느냐고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대단히 참 감사하다고 사례를 했었는데 그 꿈을 꾼 다음에 꿈이죠 이제 나중에는 송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 해가지고 화엄경 강의를 했다는 그러한 그 구나발타라의 전기에 보면은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그분이 육조스님의 계를 받는 계단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 양천감 원련에 또 양나라 천감 원련은 첫 해죠. 제1년을 원련이라고 하죠. 천감이라는 것은 양무제가 연호를 천감이라고 정했는데 그때 지약삼장이라는 삼장이 왔었지요. 양무제 연호라고 나와 있지요. 서기 502년경이죠. 지약삼장 법사가 자 서축국으로 항해에 대하여 서축이 내나 서역 천축국입니다. 서역 천축국으로부터 항해를 하여 왔단 말이죠.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것을 항해했다고 하지요. 항해에 대하여 장피토 보리수 일주하여 피토란 말은 저 나라 피토는 바로 저 나라 인도를 가리키는 거죠. 인도에 있는 보리수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와서 가질 장자요. 칙차 단반하고 이 단어 가에다가 심어놓고 단은 계단이죠. 아까 육조스님이 계를 받은 그 계단 옆에다가 보리수 한 그루를 심어놓고서 역 여지왈 이분도 구나발타라처럼 미리서 예언을 한 거죠. 미리 기록에 가로되 기록할 지자입니다. 미리 여자 또한 미리 기록하기를 후 170년에 유 육신보살이 어차수화에 개연상승하여 그러니까 지약삼장 그 보리수나무 심은 170년 후에 그 말이죠. 육신보살이 있어서 이 나무 밑에서 이 나무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상승을 개연하여 상승이라는 것은 최상의 법을 대승법, 최상승법을 상승이라고 하지요. 최고의 법을 상승이라고 합니다.
대승과 같은 말이죠. 상승이란 말은 소승보다 더한 것이 대승이죠. 대승법, 상승법을 개연하여 개연은 개시하고 연설을 해서 도 우량중 하리니 한량 없는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니 진전 불심인지 법주야라 하니라. 참으로 부처님의 마음 도장, 마음 시민을 전하는 법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약삼장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바로 육조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육조스님이 부처님의 마음 그 신법, 마음 도장, 치민을 전하는 아주 정말 최고 법을 총괄하신 법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었단 말이죠. 보리수는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그러나 인도의 보리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필발라수라고 하는데 필발라수를 그 밑에서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도를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나무 이름을 바꾸어서 보리수라고 한 겁니다. 보리란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보리를 이루었다 해가지고 보리수, 보리나무.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각 부처님의 도를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라고도 하고 도를 이루었다 또는 지혜라고도 하고 지혜가 열렸다. 그래서 지혜가 밝아졌다. 보리란 말은 인도 말이라요. 보리살타 갈 때 보리살타를 번역하면 각이라고 강유정. 그런데 인도에는 그 나무가 흔해요. 우리 지역에 뭐시 저 버들나무처럼 가로수처럼 많이 있던데요. 보리수가 원래는 필발라수가 아주 참 크게 출세를 한 거죠.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무 이름을 바꾸어서 보리수라고 했어요. 원래는 필발라수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무도 능디니 꽃동 하나도 거기도 가보면은 보리수라요. 내나 보리수인데 그때는 거기에 나무는 무수라고 하지요. 어린애를 분만 시키고 보면은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니까 어린애 낳기 전에는 어린애를 잘 낳을런지 또 고이 참 살게 낳을런지 죽을런지 모르니까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어린애를 다 낳고 난 다음에는 그런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낳으셨는데 그 나무를 역시 무수라고 해요. 내나 무수가 거기에 가보면은 현재 있는 나무는 보리수라요. 내나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부따가야의 그 나무나 는비니 꽃동산의 그 는비니에 있는 나무나 똑같은 보리수라요. 가보니까 똑같은데 이름을 달리 이렇게 무수라 하기도 하고 보리수라고도 했죠. 지작삼장도 이리서 알고 육조스님이 이 나무 밑에서 최상승 법문을 연설할 그러한 분이 나오실 거라고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사께서 지시하사, 사는 육조스님이죠. 육조스님이 여기에 이르러서 이 계단, 인종법사가 살던 법성사지요. 법성사 그 계단에 이르러서 축발 수국하여, 축발이란 말은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깎는 겁니다. 깎을 축자로 봐요. 터럭을 빌었다는 것은
머리를 깎아 주십시오 하고 큰 스님에게 머리 깎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축자를 쓴 건데, 머리 깎은 삭발을 내나 채발을 축발이라고 해요.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아서 급여 사중으로 계시 단전지치 가시니 네 사중과 더불어 사부 대중과 더불어 단전의 법지를 계시 가시니 단전이란 말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법을 전하는 것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시고 가섭이 아난에게, 아난이 상라하수에게, 상라하수가 우바국다에게, 우바국다가 제바다에게, 제바다가 미차가에게 그렇게 이렇게 찾고 해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법을 전했어요. 육조까지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육조 이후에는 여러 사람이 법을 오종 칠가가 벌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했다 해서 그걸 단전이라고 해요. 단전은 호단자니까 호투로 1인 1전이라요. 한 사람에게 법을 꼭 한 사람에게만 한 번 전하는 것을 단전이라고 해요. 육조 이후에는 도인이 수백 명, 수천 명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단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전 직지풍이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 달마의 선법을 그냥 또 달마도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도 승찬에게 전하고 승찬도 도신에게, 도신은 공인에게, 공인은 육조에게 그래서 그걸 단전이라고 달마의 선법을 단전 직지라고도 해요. 직지란 말은 바로 가르친다. 직지 인신 견성성불.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하는 법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지란 말을 쓰지요. 견성성불. 단전 직지지풍이라고 할 경우는 내나 달마 선법 같은 것을 단전 직지의 풍이라고 그렇게 바람이라고 말하죠. 풍은 가풍, 도풍, 덕풍 그런 뜻이죠. 풍이란 말은 그 가문에 그 전해진 그 법을 가풍이라고 하지요. 또 도를 도풍이라고도 하고 도풍. 깨달은 덕을 덕풍이라고 하듯이 그 풍자요. 이 직지 인심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성불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 가지고 단전 직지지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계단에서 계를 받고 그 절에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섭 안안으로 붙어서 달마 해가로 붙어서 계속 단전했던 한 사람만 전했던 호트로 전한 법의 종지를 법의 그 의미를 계시하시니 이려 석참하니라 옛날 비결과 한결 같으니라 옛날의 지약삼자의 비결과 구나발타라의 비결과 모두 다 같다 말이죠. 미리서 예언한 것을 비결이라고 하지요. 도참설 할 때 도자하고 이 참자, 비결 참자. 찬연춘에 사사중 하시고 그 다음에 봄에 사께서 사는 육조스님께서 대중을 사직하시고 대중을 이제 거기서 대중과 같이 살다가 대중과 떠나는 거죠. 떠나시고 귀보림 커신을 보림사에 돌아가시거늘 보림사가 지금 육조스님 등상을 모신 바로 남아사 절이에요.